공기도 좋고 물도 맑은 강원도 정선에 있는 왕배입니다. 후! 아, 지난주에 제가 아이고, 기억나요. 지난주 패러글라이딩을 도전해 뻔뻔한 주말 여행을 보내게 됐는데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아름다운 강원도를 느끼러 가보시죠. 출발! 오늘은 어디로 갈까? 어, 저 이런 거 육지로 가요. 보세요, 보세요. 오프닝부터 이 고생을 하는 걸 보니까 오늘도 그냥 평범한 거 시키지 않을 것 같다. 내가 보니까 이게 아라리의 고장 정선에서 단풍을 제대로 즐기는 법. 절리 정선 여행의 별미 레일바이크를 타는 겁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즐기고 계시죠? 아하. 근데 왜 이렇게 똑같이 하고 계세요? 추워서? 추워서? 이게 뭐예요? 네발탱이. 아, 이걸 네발탱이라고 하는 거예요? 레일바이크가 아니라 네발탱이. 머리 네. 어떻게 되세요? 일은 둘. 일은 둘. 와, 근데 지금 나이 80이야. 아, 진짜 잘해주시네요. 박수 씨. 멋있어요. 아, 근데 저거 이거 한 게 힘들대요. 아, 힘들지 않으세요? 아, 우리 헐 많이. 이야, 살아 있네. 야, 어머니 다리가 살아 있네. 진짜 살아 있죠. 건강하시네요. 멋있어요. 생애 첫 레일바이크 여행에 어르신들 한껏 들뜨셨는데요. 자전거처럼 스스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레일바이크, 남녀노소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답니다. 여행 보내주신 거예요. 누가? 네. 아, 누가 와? 아들이 보내지. 아드님한테 그러면 영상 메시지 한번 띄워주세요. 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카메라 보시면서. 우리 아들 고맙다. 엄마 와서 여기 와서 내 말 좀 단다. 고맙다. 아들도 내 말 좀 단다. 어머니 잘 갔다 오세요. 안녕. 조심히 가, 조심히. 그런데 정선의 레일바이크는 어떻게 생기게 된 걸까요? 원래 정선선은 네. 석탄을 나르던 그런 산업철도였는데 이게 운행이 중단되고 네네. 그 폐선로를 활용해서 야. 레일바이크가 운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거 좀 무겁기도 하고 그런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네, 드디어 출발합니다. 와, 오! 어, 이거 진짜 무겁네. 야, 진짜 이 철로 위잖아요, 이게. 예전에는 기차가 다녔던 곳을 제가 이 사람의 힘으로 두 다리로서 이 바이크를 타는 기분이 되게 묘하고. 두 다리 좀 어렵게 생겼습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나무들이니 뭐 단풍이 너무 잘 되어 있네요. 엄청나게 좋네요. 일석이조네, 운동도 하고. 여러분들 보이시나? 안 보이시죠? 어떻게 했나? 야, 3년 동안 운행했던 정선선이 멈췄지만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이 남아있었거든요. 이걸 진짜 보이시죠?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뭐 말로 표현이 안 된다. 강철길을 따라 펼쳐지는 단풍 구경. 부절리역에서 아우라 지역까지 총 7.2km의 코스를 약 1시간 동안 타게 되는데요. 보십시오. 7순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지금 열심히 타고 계세요. 어르신들 잘 가고 계신 거 맞죠? 대박하십니다. 그림이네요, 그림. 경치가. 그렇죠. 신나셨습니다. 좋으신 거죠, 어머니? 그럼요. 네. 받으신 어머님의 노래 가락은 계속해서 쭉 이어지는데요. 반면에 2인승 레일바이크를 혼자 타던 저는 말할 힘도 없어졌습니다. 아유. 어째? 좀 쉽다 그랬다. 피곤하니까. 옆에 아무도 없고. 외롭고 혼자만의 싸움을 하는 것 같고 아름다운 것도 좋지만 허벅지 대퇴부가 터질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 터널을 지나 목적지 아우라 지역에 도착했는데요. 어우 다리야. 다리가 후들거려 지금. 예. 이 정말 독특하고 이색적인 체험, 힘든 체험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좀 즐기는 걸 하자. 그래도 제작진 씨는 저를 위해 준비한 시간. 코뚱치기! 코뚱치기는 뭐예요? 코뚱치기 신다는 코뚱치기. 아니요. 코뚱치기도 특이한 코뚱치기. 메밀국수 면발이 쫄깃해 먹을 때 코뚱을 친다는 건데요. 보세요! 쳤습니다! 쳤어! 아니요, 아니요. 야, 처음으로 맛보는 이 제작진의 따뜻함! 맛있겠다. 사유리 누나 식탐 여행이랑 저랑 코너 바꾸면 안 돼요? 언제 야. 또 이런 즐거움을 맛볼까 싶어 배불리 먹어뒀습니다. 전 맛있어요. 아, 일단은 먹을 거 다 먹었고 레일바이크까지 탔거든요. 깜짝 놀릴 수 있어요. 뭔데요, 뭐? 그래요? 너무 무서워요. 뭔데 그렇게 무서워요? 도대체 뭐? 지. 뭐예요, 이게? 지 이렇게. 지. 그 집을 찾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곳. 정선 경방산에 위치한 스카이워크 전망대.
어우 무서운 거네. 이제 제대로다. 그럼요. 와. 높이 보세요. 오 대박. 6m. 여기 밑에 보세요. 이게 이 낭떠러지가 다 돌로 되어 있고 산인데 이걸 보게 만들어 시작했습니다. 우리로 이걸 만들어 놨어요. 해발 600m에 위치한 스카이워크. 예술이다. 아름답죠? 아 무서워요. 아름답기보다는 보기만 해도 두근두근. 절벽 끝에 서 보던 아찔함이 날 수 있죠. 바람소리가 바람소리. 여기가 지금 나 높고 빠른 거라면 높기만 하잖아. 무서운 거 뭐예요 이게. 근데 이쁘긴 이뻐. 이쁜 건 알겠어. 이게 이뻐 이쁜데. 네, 빨리 내려보고 싶어요. 지금 당황했죠? 네, 무서웠습니다. 네. 미션을 저한테 주셨는데 어느 정도 감은 올 것 같아. 빠르고 높은 게 이게 보니까 어느 정도 감은 있는 감은 오시죠. 비명소리 잖아 비명소리. 저거 저걸 타는 거 있습니다. 저걸 씨 나보고 우와 뭐예요? 저거 저걸 하라고? 오늘은 재미난 것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바로 해요. 집와예요. 내가 1번, 2번, 3번 중에 2번을 고르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 타고 가면 그냥 가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다트가 발사됐습니다. 요 입고 쳤어. 요. 나오기 뜻인가요? 아 나오 그런 게 어딨어. 와 집와요 당첨. 그래.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 번 더 던졌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역시나 집어넣어요. 야 진짜 못됐다. 하지만 그러니까 진짜 원래 다친 거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자동차 고개가 있었어요. 약속은 지켰네. 좋은 사람이었군요. 90%가 집어넣고 자동차 5% 걷기 5% 100% 아닌 게 어디예요. 아 근데 이걸 뭐라고요 지금. 아시아 최장 길이 1.2km에 달하는 집와이어. 최고 속도는 120km나 되고 이것을 온몸으로 직접 타 느껴야 된다고 하네요. 주저없이 출발을 감행하는 저 용감함들. 과연 저 왕배가 낼 수 있을지 이 표정은 진짜 리얼입니다. 어떻게? 이게 저는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이때까지는 괜찮았어요. 만개 씨 표정이 벌써 험악해졌어요. 하늘을 내달리는 사람들. 야 이거. 못할 수도 있어요. 주저앉게 돼요, 진짜. 아직도 내려가. 호니가 너무 왜 안 끝나. 아, 저 이거 할 수 있겠죠? 그냥 어떤 누구도. 아, 어떤 누구도 할 수 있어요? 나이 몸무게 제한이 최저 어떻게? 최저 몸무게 35kg, 약 110kg 이하. 한민간 씨도 탈 수 있고 김준현 씨도 탈 수 있구나.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말에 제가 안 할 순 없죠. 용기를 내봤는데요. 꽉. 잠깐만. 진짜 잠깐만. 이제부터는 진짜 100% 실제 상황 리얼입니다. 아 떨리죠. 자 내버려야지. 어떻게. 솔직히 말해 제가 좀 겁이 많거든요. 네. 못 보겠어요 무서워. 어떻게. 파이팅. 투. 이때 사람이 미친이다. 무슨 생각. 600m 1분 20초 만에 질주하는 기분. 와. 보세요. 다리 쪼그라든 거 봐. 울어요? 아니요. 지금 리포팅 하는 거예요. 안 들려요? 무슨 얘기 하고 있어요? 인간 탄한 우사인 볼트보다도 더 빨랐던 시간! 우와. 아, 근데 이뻐. 이쁘긴 이뻐요. 너무 이뻐. 근데 왜 눈물 흘리지? 마셨습니다. 보이시나요? 한반도 모양의 밤섬과 굽이굽이 흐르는 동강의 물줄기 그리고 또 제 눈가를 흐르는 한 줄기의 눈물방울 이곳에서 느낀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정말로 울었습니다. 탄성이 절로 나오는 이 집화이어 도전하는 자만이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이야 웃지 마세요. 진짜 웃어요. 너무 웃겨요. 미안해요. 왜 울어요? 남자한테 울었다. 아, 무사히 내려왔는데 네. 살아서 좋은 거죠? 그럼요. 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못 털어요? 으아! 으아! 하다 내려왔어요. 근데 이걸 왜 타는지 타고 나니까 알겠습니다. 이걸 타고 나니까 열렸어요. 네. 신나요 이게. 이건 체중이 확 가신다 그러죠? 이제 자랑하는 거야. 체중이 그렇죠 그렇죠. 저랑 다시 감독님도 울고 계십니다. 보세요. 감독님도 리얼입니다. 진짜 우셨어요. 야 이거 대박이다. 스파이어. 대박이요 진짜 여러분들. 정선에 오시면 지바이어 뭐 스카이워크 이걸 꼭 타야 됩니다.
저희 대단하다. 드디어 해냈습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한 래포츠. 정선의 레일바이크와 집와이어. 눈도 즐겁고 몸도 건강해지는 래포츠를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아찔하고도 아름다운 여행들이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떠나는 여행 지켜봐 주시길 바랄게요. 쭉. 고생하셨습니다, 왕규 씨. 네. 눈물 어떡할 거예요. 이게 정말 타보시면 알겠지만 무서워서 우는 게 아니라 행복해서 네. 즐거워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 정말 꼭 추천해드립니다. 이걸 타시면 심장이 아주 쫄깃쫄깃해지실 거예요. 이제 자기는 성공했다 이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자랑하세요. 근데 우리 왕배 씨가 첫 주에는 이 패러글라이딩. 예. 게다가 이거 집하이어. 네. 다음 주. 출연료를 더 드려야 돼. 출연료 올라갔어요, 20만. 올라갔어? 올라는 갔습니다. 올라는 갔는데 네. 거기에 뭐 생명수당이랑 생명수당이에요, 그게. 보험금들이 좀 있다고 하네요. 그래요. 네.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렇더라도 네. 제가 성층권 밖에 아닌 대기권 안에서라면 뭐든지 해낼 자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와 함께 떠나는 여행 항상 기대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아... 참고로 레일바이크 같은 경우에는요. 주말에 네? 찾는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네. 예약하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순서는요.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빡! 이건가요? 밥 주세요! 이건가요? 아니요! 연습 부족해요! 밥 주세요! 에요? 다 같이! 시작! 시작! 밥 주세요! 아, 맞아요. 아. 제가 그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나서 온 동이가 뜸에 고졌어요. 많이 먹었어요. 식단 여행 함께 보시죠.